뭐 유행어 탄 신발 검색하면 항상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옷잘 입는 방법을 검색해도 나오고,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자료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자료에도 컨버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버스 좋아하지 않는 분들, 뭐 관심 없는 분들도 컨버스에 대한 정보는 뭐 한두 번씩은 접해봤을 겁니다. 이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이 접했던 컨버스에 대한 영상이 어쩌면은 전부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컨버스 올스타 같은 경우는 미국 농구화 시장을 한 30년 넘게 지배했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뭐 대학 선수, 뭐 프로 선수 할것 없이 한90% 정도가 컨버스 올스타를 지났고요. 당시에 또 다른 농구화가 없었던 건 아닐 텐데, 올스타가 그렇게 미국 농구화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거고, 그리고 이제 컨버스가 시대 아이콘이 되는 과정 얘기할 거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컨버스들이 좀 지우개라고 놀림받잖아요. 내구성이 좋지가 않아서. 이 제품이 최근에 나오는 건데, 이 컨버스 올스타가 내구성이 안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올스타 척추 10은 소재부터 디테일까지 다른 곳이 10여 군데 이상이거든요. 어디가 다른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제품은 비슷하니까 뭐 취향에 따라서 사고 싶은 거 사라는 얘기 많잖아요. 근데 비슷한 거지 같은 신발은 아니니까 꽈끈하면 어떤 게더 예쁜지, 뭐 발볼 넓은 사람이 신기 좋은 게 뭔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신발을 사는 게 좋은지도 얘기할 거고, 그리고 얘는 컨버스 올스타인데 얘는 06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척 70인데 17년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고 바뀌기 전 제품입니다. 요즘 나오는 로고가 이게 아니거든요. 척 70. 척 70하고 이 올스타하고 오래 신게 되면 두 제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컨버스의 창업자인 마르키스 컨버스는 1890년 동업자와 함께 고무 신발 도매 업체인 컨버스 앤 파이크를 설립합니다. 이후에 파이크가 떠나면서 MM 컨버스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1908년에 직접 고무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컨버스 러버슈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이게 불과 2년 만에 하루에 고무장화를 5,500컬러 정도 만들 정도로 성장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컨버스가 이제 스니커즈 시장에 뛰어듭니다. 여러 스니커즈 제품을 만들던 컨버스가 1917년에 논스키드를 내놓습니다. 이게 컨버스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인한 지금 하이탑의 원형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전에도 컨버스는 하이탑을 내놨고요. 그 이후에도 다른 하이탑을 내놓기는 하는데, 컨버스가 지금 이 올스타의 원형이라고 인정하는 건이 논스키드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한국 돈으로 1,140만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컨버스 공식 자료를 보면은 논스키드는 1919년에 올스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논스키드도 한동안 발매를 하거든요. 이게 1923년 컨버스 팜플렛인데 올스타와 논스키드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21년에 척 테일러 컨버스에 입사합니다. 척 테일러에 대해서 뭐 코치, 선수, 세일즈맨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척 테일러는 세일즈맨이었고요. 세일즈맨으로 입사합니다. 당시 다른 고무회사나 신발회사처럼 컨버스도 올스타라는 농구팀을 갖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그 농구팀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던 시기입니다. 당시에는 농구가 만들어지고 불과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당시 최고의 인기 농구팀 중 하나였던 로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2,000명 들어가는 체육관을 다 채우지 못하고 경기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척 테일러가 그런 지역에 가서는 이제 농구 선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클리닉을 병행하면서 세일즈를 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이 경제호황 시기였기 때문에 컨버스도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 타이어 사업이었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1929년에 첫 번째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때 창업자인 마르키스 컨버스는 회사를 떠나고요. 이후 몇년 동안 경영자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1933년에 스톤 패밀리가 컨버스를 인수하게 되고, 이듬해인 1934년부터 올스타의 척 테일러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잘못 알려진 게몇 가지 있거든요. 먼저 1934년에 이 올스타 신발 이 발목 부분하고 이 뒷부분 모두에 척 테일러 이름이 들어간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발목 부분에 척 테일러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10년이 조금 지난 1946년입니다. 그러니까 1934년에는 이 뒷부분에만 척 테일러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올스타 신발에 척 테일러 이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뭐 디자인이나 뭐 성능 개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신발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컨버스에서 척 테일러 이름을 넣었다. 뭐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잘못 알려진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틀리거든요. 먼저 컨버스 아카이브의 수석 기록 보관원에 따르면은 척 테일러가 올스타 뭐 디자인이나 성능 개발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전혀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4년에 이척 테일러 이름이 올스타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미국 경제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1929년 거무 화열로 촉발된 미국 대공황식이 한복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척 테일러가 신발을 많이 팔았다면은 29년부터 33년까지 오너가 그렇게 계속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공로를 인정할 만큼 그렇게 많이 판 것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척 테일러가 그 시기에 신발 판매보다는 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34년에 척 테일러 이름이 올스타에 들어간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척 테일러 올스타 저자가 스미소니언 매거진과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33년에 스톤 패밀리가 컨버스를 인수하고 나서 척 테일러가 먼저 자신의 이름을 올스타에 넣는 걸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유명한 농구팀 출신이고 유명한 농구선수고 그리고 농구계 인맥도 많다면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랬나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유명한 농구팀 출신, 뭐 유명한 농구선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인데 인맥이 화려했던 건 사실입니다. 화려한 정도가 아니고요. 척 테일러가 올스타 팀하고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세이지할 때 인맥을 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2년에 다가오는 올림픽 미국 대표팀 선수를 척 테일러가 선발합니다. 당시에 척 테일러는 농구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면 척 테일러가 컨버스에 입사한 게 2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4년에 올스타에 척 테일러 이름이 들어가고 21년부터 34년 사이에 나왔던 팜플렛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찾은 것만 컨버스에서 올스타 포함해서 22종의 농구화를 발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찾은 것도 있고 그리고 유실된 것도 있을 거니까 최소 컨버스에서만 22종의 농구화가 나왔던 거고요. 당시에 수많은 고무회사나 신발회사 모두 새롭게 형성된 농구화 시장에 뛰어들던 시기니까 최소 수십 가지, 최대 수백 가지의 농구화가 쏟아지던 시기거든요. 언제 이름이 바뀌고 디자인이 바뀔지 모르는 올스타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당시 농구의 거물이 되어 있었던 척 테일러 이름을 넣어서 홍보하는 게 더 많이 팔릴 거라는 마케팅적 제안을 척 테일러가 먼저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새로운 경영자인 스톤 패밀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것처럼 컨버스에서 먼저 올스타 개발에 참여하고 올스타를 많이 팔아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름을 넣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재미로 알아두면 좋은 건데 여기 에어플로 인솔이라는 문구가 보이잖아요. 뭐 기능이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이키보다 아주 한참 먼저 신발에 에어 기능을 넣은 게 컨버스고요. 그리고 1936년 올림픽에 농구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거든요. 그때 미국 대표팀이 신은 신발이 컨버스 올스타입니다. 성조기를 표현한 이 신발,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이 신발이 나중에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신발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이후에 이제 뭐 타임라인에서 중요한 거는 49년에 이제 NBA 출범하는 거, 그리고 57년에 로우 버전이 나오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옥스퍼드라고 했고 지금의 로우 모델입니다. 컨버스에서는 지금도 로우를 이제 OX로 표시를 합니다. 아무튼 컨버스는 올림픽 대표팀이 이제 올스타를 신은 이후에 농구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60년대까지니까 3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거든요. 한참 인기 좋을 때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팀 해가지고 뭐 선수들이 한 90%가 올스타를 신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전체 운동화 시장의 80%를 컨버스가 먹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그 생각 들잖아요. 뭐 리복, 아디다스, 푸마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후발 업체들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농구화를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올스타는 리그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그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대공황 시기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리고 시작된 냉전 시대입니다. 당시는 가난과 전쟁이 결합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국심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강요받던 시기입니다. 농구가 첫 번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었던 이 성조기 컬러가 들어가 있는 이 올스타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공군이 군용 제품 대신에 올스타를 비공식 훈련을 신었던 게 전쟁 후에 알려지면서 이 성조의 컬러가 들어가 있는 올스타는 미국을 상징하는 신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컨버스는 더 강화하고 또 마케팅에 적절히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컨버스나 척 테일러는 미군과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심지어 척 테일러 같은 경우는 미 국방부를 대신해서 남미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까지는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농구화들은 다 그만그만한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미국을 상징하는 신발을 뭐 고민 없이 선택해서 신었던 거고요. 그리고 60년대도 컨버스의 시대긴 합니다. 근데 이제 50년대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고요.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컨버스는 이제 서서히 저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뭐 사회적으로도 흑인 인권 운동이나 반전 운동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퍼포먼스의 운동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올스타 같은 경우는 거의 완성형 신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 같은 경우에 이제 62년에 이 발목 로고에 이 성조의 컬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할 수 있는 거는 마케팅, 이 마케팅 뿐입니다.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뿐이었고 그리고 컨버스에서도 더 좋은 이제 퍼포먼스의 농구화들이 나옵니다. 근근히 60년대를 버티던 이 컨버스 올스타의 목줄을 완전히 끊어놓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컨버스 인기의 시작이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1972년 미네 올림픽 당시에 미국을 상징하는 컬러가 들어간 양말과 함께 미국 대표팀이 올스타를 신거든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농구화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표팀은 상징적인 컨버스 올스타를 신습니다. 아마 자신감이었을 겁니다. 이전 올림픽까지 미국 대표팀은 올림픽에서 한 번도 안 지거든요. 근데 미네 올림픽 결승에서 소련에 1점 차로 패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스포츠 경기 통틀어서 논란되는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언제나 들어가는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면 재밌을 겁니다. 다큐멘터리도 있고. 마지막 3초가 논란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 대표팀이 칩니다. 그때 당시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농구화를 신었어야 된다고 누구나 생각을 했지만 누구도 이 신발을 탓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농구화 시장에서 이 올스타는 이후에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올림픽 때 미국 대표팀이 컨버스를 신긴 하는데 그건 올스타는 아니었습니다. 간혹 70년대에도 이 올스타를 신고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그런 낭만적인 시기쯤으로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62년에 컨버스가 이 로고 바꿀 때부터 컨버스는 이 올스타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1년에 이제 선수를 위한 올스타가 아닌 그 팀을 응원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컬러가 들어가 있는, 이제 색상이 들어가 있는 올스타들을 출시하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 스니커즈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농구화였던 올스타가 뭐 서브컬처의 아이콘을 넘어서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유도 간단합니다. 직접 전쟁을 겪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가 추구하는 자유주의 반문화는 지배문화와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아주 뭐 비싸고 아주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아주 멋진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추구하는 건 막 신어도 튼튼하고 편하면서 저렴한 신발이었고 컨버스 올스타가 거기에 딱 맞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서브컬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신발로 반스 있잖아요. 뭐 역사가 다르긴 한데 만든 방식 같다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브컬처에 있었고 그리고 농구화가 아닌 올스타는 뭐 포지션도 반스하고 비슷합니다. 올드스쿨하고. 근데 그 반스는 여전히 서브컬처의 일부고요. 이 올스타 같은 경우는 시대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뭐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섞여서 그렇게 됐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거든요. 90년대 NTV에서 너바나의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나오던 그때 그 순간에 커트 코베인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멸의 뮤지션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남게 되는데 커트 코베인으로 대면되는 이 그런지 룩이 당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요. 마크 제이콥스가 그런지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당시 패션계에서 마크 제이콥스를 맹비난하기도 했는데 당시 패션계는 디자이너에서 창조된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마크 제이콥스는 서브컬처인 그런지를 하이패션과 접목시켰던 겁니다. 금기를 깼던 거죠. 그거 단발로 끝났다면은 올스타는 뭐 여전히 서브컬처의 일부였을 텐데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런지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버스는 반스와 다르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건데 저는 뭐 컨버스가 시대 아이콘이 된 데는 커트 코베인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 컨버스 올스타가 튼튼해서 서브컬처의 그 선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이제 컨버스를 접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텐데 당시 컨버스 올스타는 지금 컨버스 올스타하고는 다릅니다. 컨버스는 1980년대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아시아에서 제품을 만들 때도 여전히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 않은 브랜드였는데 그때마다 이제 컨버스는 아시아 쪽으로 수시로 이제 공장을 옮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무산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 중 하나가 미국 대표하는 신발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컨버스는 이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의 이제 소재를 바꾼다든지 뭐 쉐입을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거든요. 심지어는 1990년대에 대해서는 신발끈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컨버스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수익성을 내기 위한 거는 다 했다고 보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2001년에 파산을 하게 되는데 나이키가 바로 인수를 안 합니다. 이게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도 음모론이긴 한데 중간에 기업 사냥꾼이 껴서 그 회생 절차를 밟거든요. 그때 기업 사냥꾼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 공장을 다 폐쇄하고 제품을 아시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이 다 끝나자마자 나이키가 2003년에 바로 인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키가 컨버스를 바로 인수해서 미국 공장 다 폐쇄하고 아시아에서 공장 만들었다면은 아마 비난이 상당했을 겁니다. 나이키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어쨌든 간에 나이키는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는 컨버스를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은 대체로 아시아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이 컨버스 올스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척시시비 70년대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건데 이거하고 지금 요즘에 나오는 이 올스타하고 지금 보기에도 10군데 이상이 달라졌습니다. 10군데 이상이 달라진 게 좋게 달라진 게 아니고요. 안 좋게 달라졌거든요. 잠시 후에 비교하면서 뭐 로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 뭐가 바뀌는지 다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솔입니다. 솔. 지금 이솔 같은 경우에 구독자분들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거. 지금 솔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척시십하고 다른 솔입니다. 척시십 보시면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솔이거든요. 이거 지금 불순물 섞인 겁니다. 100% 고무 아니고요. 여기 이제 펠트라는 게 섞인 건데, 보통 펠트는 양모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단가 낮추기 위해서 한 거여서 아크릴 같은 거 섞였을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할 때니까, 미국에서 중국 제품을 수입을 할 때, 슬리퍼는 관세가 5에서 25% 정도거든요. 근데 이 솔에 펠트가 50%가 넘게 섞이면은 슬리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지금 펠트가 50%가 넘게 섞여서 슬리퍼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은 50%를 맞춰가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발은 지금 불순물이 섞인 신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우개거든요. 이 신발,